안녕하세요, 벨라라입니다. 이번에는 크로커스 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색이 정말 예쁜 크로커스 꽃인데요. 약간 전체적으로 쿨톤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잎사귀 표현하는 부분은 보시면은 아주 밝은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간톤 부분이 있고 좌우로 돌아갈수록 꽃잎 이중으로 겹쳐지면서 조금 더 진한 보라색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외곽 부분을 이렇게 조금 진한 보라색으로 꽉 잡아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종이 위에서 입체적으로 꽃이 확 튀어나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블랙으로 보이지만 막상 블랙 색상 하나만 사용하면 굉장히 이질감이 들기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사용했던 보라색과 밑에 나오는 자주색을 두 가지를 블랙과 섞어서 이 진한 부분 연출을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크로커스 꽃 연출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밑에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자, 세로로 이렇게 길죠? 그렇다고 해서 선을 세로로 다 써주시면은 입체감이 조금 덜 나거나 약간은 아마추어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곱고 짧은 가로선을 여러 번 그어서 이렇게 입체감을 주신다면 훨씬 더잘 그려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하고 자잘한 밝은 선들을 여러 번 겹쳐서 이런 꽃의 디테일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연출을 해주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. 크로커스 꽃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.